금호산업 9,52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손절가라 목표가 추가 매수 등의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9,520원 지금 금호산업이 조금 올라오면서 9,560원이거든요. 약 수익 구간에 있어서 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고 밑에 다른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고배당주라서 갖고만 있어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어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고배당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배당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내가 배당 받을 때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가져가 장기 투자가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히 지금 시기가 4월밖에 안 됐고 뭐 반기도 멀었고 뭐 연단위도 멀었고 분기 배당도 아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 보기에는 아직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뭐 이제 건설주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하죠. 금호건설로 이제 이름 바꾼다고 하는데 그 건설주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건설주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금호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주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동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대부분 뭐 새로 공급하겠다, 새로 짓겠다, 새로 지정하겠다, 뭐 몇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다 공급이에요. 뭔가 이런 것들을 뭐 가격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도 조금 진정시키면서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게끔 잡겠다는 취지인데 결국은 공급은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고요. 뭐든 짓거나 증축하거나 뭐라든가 새로 지정해서 새로 건물을 올리거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건설주들 업종 자체에 좋은 뉴스를 제공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조금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되 다만 너무 오래 가져가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공급 관련된 뉴스가 너무 동시에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들에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수요 공급 원리에서 공급이 일시에 너무 많은 양이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혼선도 많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공급 과잉이 남고 잉여주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로 되고 하다못해 미분양 관련 뉴스만 나와도 크게 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진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도 예전에 이제 아시아나 관련된 이슈로도 금호가 특히도 있었는데 이 아시아나는 뭐 이제 금호산업까지 거의 이제 관계가 없어졌지만은 이제 아시아나도 이제 인수가 좀 밀리고 있죠. 인수합병이 이제 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진 마시고 한 만 원에서 1,500원 정도에서는 이제 입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업종들 충분히 메리트 있는 것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업종으로 좀 바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원에서 만 5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건설주가 뭐 워낙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많이 오른 데 대한 뭐 부담감들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 전반적으로 또 그러한 측면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76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위디아 딤체 4,550원 1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3,860원입니다. 최근 위디아 딤체가 몇 거래 연속 급등을 하면서 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3,000원대에서 지루한 횡보를 조금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위디아 딤체는 또 가전 렌탈 사업이 또 확대가 되면서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영업이익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좀 됐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제 수혜를 봤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냉장고 기업들 하면서 이제 콜드체인이랑도 엮이면서 좋은 영향도 받았던 것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은 뉴스는 흑자 전환만큼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이게 뭐 흑자를 계속 키워가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건 사실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거, 변곡점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위니아 딤차가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 사신 게 아니에요. 2019년에 사셨더라고요. 2019년 가격에 사신 거라서 되게 오랜 기간, 한 2년 가까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수가가 오면 이제 바로 매도가 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그때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오래 기다린 종목이 매수가 회복을 하면은 저는 좀 오랜 기다림 끝에 올라온 만큼 그만큼 좀 보답을 받아야 하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죠라고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4,500원, 4,700원의 매물이 굉장히 강해서 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또 과매수권에서 좀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4,500원, 4,700원만에 바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4,000원만 넘어가도 가급적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편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 그 전까지는 사실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영업이 흑자 뉴스, 흑자 전환 뉴스, 그다음에 뭐더 콜드체인 관련 뉴스 나오면서 많이 올라온 만큼 일단은 뭐 4,500원까지 버텨보셔도 괜찮지만은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가 3,6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고생하셨지만은 손절하는 것도 충분히 옵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4,500원과 3,600원 가격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니아 님체는 매수가 근처가 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경동나비엔 54,000원에 20%입니다. 꼭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54,000원이면 지금 49,900원이기 때문에 꽤 그래도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요. 이건 또 미세먼지 관련주로 저는 또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작년이랑 또 다르게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를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별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맞아. 미세먼지도 한 3년, 4년 전부터 작년까지는 주가에 굉장히 영향도 많고 관련주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증시에서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부터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조금 둔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주가에 다 반영이 좀 돼요. 이런 것들도 주가에 반영이 될까 싶은 것들도 다 반영이 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조금 둔감해졌다라는 거. 요즘에 뭐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해서 뭐 크리넨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한 나라 이런 것들은 뭐 정치 테마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경동나비에는 뭐 환기 청정 환기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뭐 미세먼지 관련주도 있지만은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 보일러죠. 보일러 회사고 지금은 그런 마땅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경동나비엔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일러 안 깔린 데는 사실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 되게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보일러를 뭐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경동나비엔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에 좀 기대가 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좀몇년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럼 경동나비엔을 지금 당장 기다릴 수 있는 이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까 건설주와 같습니다.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보일러도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 아니면은 중국 쪽에서 매출이 성장했다라는 뉴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고 다만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꺾인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올라온 6만 원 가격대가 저항을 맞고 힘없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손절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내 투자 목적이 단기냐 아니면 장기냐에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단기 목적이다, 단기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5만 2천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좀 바로 그냥 손절을 좀 하시면서 다른 종목을 손실 크지 않으시니까 5만 2천 원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좀 내가 좀 장기로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올라갈 땐 조금 팔 전부는 파는 건 아니지만은 올라 5만 원 넘어갈 때 조금 손절하셨다가 다시 빠질 거거든요. 다시 빠질 텐데 한 4만 7, 8천 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뭐 아까 첫 종목이랑 마찬가지지만 경동나비엔처럼 굳이 어렵게 매매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굳이 어렵게 매매할 필요가 없고 좋은 업종들 눈에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만 원 넘었을 때 약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메꾸시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이득이 되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성장성이 조금은 한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오게 된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원활한 소통을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QR코드 찍으시면 채팅방 입장 바로 가능하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김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보내주신 우리 바센님이시네요.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스 5,580원에 5%.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죠? 상승 여력이 있나요? 추가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5,580원이면 지금 뭐 살짝 손실권이긴 하지만 크게 매수가랑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계단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지저분한 계단식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SK 계열사 중에서 저는 SK 네트워크는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 이 종목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SK 네트워크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생소하지 않은 기업 중에는 우리가 가장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SK 제품은 SK라는 간판은 거의 네트워크에 소속이 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정수기라든지 비드라든지 뭐 SK 매직 제품들 있죠. SK 네트워크고요.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이제 SK 네트워크가 사실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와닿았지만은 그만큼 그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이 시청자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지만은 제가 뭐 이런 주식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1순위로 피하라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지주사예요. 왜냐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까 뭐 경동나비엔이나 뭐 다른 종목도 보면은 경동나비엔 뭐 하는 회사야? 그럼 보일러. 그 다음에 뭐 청정환기 이렇게 바로 얘기 나오고 금호건설 뭐 해? 건설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SK 네트워크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하면은 대답을 뭐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관계사 내용만 봐도 거의 지금 쓰시는 컴퓨터 모니터를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아우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여기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같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주사는 자회사의 연결 영업이익은 60%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60% 정도밖에 주가에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곳이 특정하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크게 뭐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가 주가가 답답하고 맨날 횡보세 움직이고 몇 년 동안 그 가격이 그 가격인 것 같고 하는 이유가 그 우리가 이제 계좌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종목을 뭐 한 5개, 4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특별히 뭐 한두 종목이 크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계좌에서 돈이 막 버는 게 느껴져요. 근데 막 빠진 것도 돈이 막 내가 지금 계좌 손실 난 게 막 느껴지거든요. 내가 종목이 만약에 백화점처럼 뭐 다이소처럼 30개, 40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특별하게 뭐가 올라도 떨어져도 이제 계좌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냥 장이 다 빠지면 아 빠졌네. 장이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SK네트워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굉장히 답답한 국면이 좀 있고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 맞아요. 저평가 맞고 다만 저평가를 받을 만한 지주회사예요. 왜냐면 너무 많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머리 되게 좋으신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평가해서 내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종목이 SK네트워크예요. 그런 측면에서 답은 쉽죠. 지금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괜히 굳이 어려운 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좀 쉬운 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네트워크는 못 올라갈 종목 아니면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굳이 뭐 같은 금액으로 다른 종목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쉬운 쪽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면 일단 홀딩 의견 말씀드리고요. 내가 다른 게 살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옮겨 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좀 대응을 하기 힘든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교체하는 것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SK네트워크를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5625님께서 안녕하세요. 대한유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33만 원 29%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때 석유화학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 때보다 더 많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기다려볼 수 있거든요. 기다려볼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저기 비중이죠. 비중이 이제 너무 많이 사셨고 근데 33만 원이면 또 대한주로 막 엄청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좀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이 40만 원이었는데 32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33만 원 정도면은 좀 많이 내려왔다 싶으셔서 이제 진행하셨을 텐데 일단은 지금 당장엔 조금 더 시간을 좀 줘보시고요. 만약에 저는 28만 원, 27만 원 정도 기회를 주면은
더 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사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27만 원, 28만 원, 26, 7만 원 정도에서는 많이는 못 사시겠죠. 조금만 더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지, 에틸렌 관련 이슈부터 페트,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석유 화학 업종인데, 화학 업종 중에서 특히 대형 화학주들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은 100% 정유 관련 회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요,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 에틸렌도 좋은 뉴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이 좋은 뉴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어떤 면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많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죠. 근데 전기차를 만들 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다 화학 제품들이에요. 다 화학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도 이게 다 알루미늄이 아니죠. 다 경량화 시킬 겁니다. 경량화 시키려면은 철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뭐로 만들까요? 뭐 갑자기 뭐 망치로 뚝딱 하는 게 아니고 화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화학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전부 다. 특히 에틸렌 관련돼서는 아마 뭐 에틸렌을 대체할 신소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에틸렌 관련돼서는 앞으로 수요도 거의 꾸준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수 있을 종목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은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 당장 뭐 내일 당장 뭐 반전이 쉽진 않겠으나 의미 있는 가격을 좀 밟고 올라오는 명분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27만 원 정도고, 27만 원이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1년 1월 6일 날 거래가 많이 나왔던 가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0일선 근접하는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는 가격이에요. 그때쯤이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대신에 반등 나오면요, 한 추가 매수했던 것들은 32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잔량으로 35만 원, 37만 원 순차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하시면서 가장 좋게 본 업종인 것 같아요. 화학,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대한유화 2차전지 분리막 소재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밀리면 21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35, 37 정도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룩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김상현 전문가님. KH바텍 매수가는 22,600원, 비중 20%, 움직임이 너무 없네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한 건 아닌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또 바로 밑에 드립 개발중님께서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그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폴더블폰 앞으로 더 나온다고 해서 힌지 독점 공급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비싸게 사냐라는 질문은 좀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항의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비싸다라는 관념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KH바텍이 많이 올라와봤자 뭐 19,000원, 2만 원 횡보하던 게 22,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10% 좀 더 비싸게 샀다고 해서 뭐 어디에서 뭐 바가지 씌웠다는 얘기는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는 좀 비싸게 살 수 있지만은, 지금 좀 어려운 거는 저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3,000원에 샀으면은 지금 손실은 안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KH바텍이 저항이 23,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이 뭐 차트에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23,000원이 여기 한번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23,000원 이상에서 샀으면은 지금 주가가 25,000원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반대로 23,000원을 못 깎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산다, 싸게 산다라는 것보다는 지지에 가까운 선에 사느냐, 저항에 가까울 때 사느냐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보면은 23,000원 위에서 샀을 때는 지지선과 가까운 데서 산 거고요. 23,000원 밑에서 사면 저항과 가까운 데서 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가격에 산 게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력 있는 가격대는 한 2만 500원 정도 좀 좋을 것 같고, 폴더블폰 관련돼서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폴더블3도 나온다라고 하고, 폴더블폰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뭐 Z플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디자인은 이쁘지만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좀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요자가 좀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해외에서 특히 오히려 해외에서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힌지, 특히 폴더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힌지고, 그게
관리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뭐 폴더블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는 오히려 뭐 폴더블 폰에 들어오는 카메라다 이런 데보다는 핸즈는 뭐 이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한 2만 500원 정도는 되면은 다시 사볼 수 있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500원 정도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 권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0628님께서요. 일진 머티리얼즈 5만 3천 원 30% 매수를 했습니다. 1년 넘게 보유 중입니다. 목표가 및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닥터스탁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수익 내고 계신 시청자분의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요즘 다 흐름이 비슷하죠. 고가 행진을 달리다가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지력을 다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회복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수익을 내고 있으셔서 일단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매도 타이밍은 지난번에 이제 2월달, 1월달에 만들어줬던 가격들 있죠. 7만 5천 원 정도,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이제 매도를 조금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시청자님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계속 올라왔잖아요. 올해 초까지 계속 올라올 때는요. 이 종목이 겪어보지 않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때 원만하게 올라가면 장만 좋으면 무작정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 거기서 산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거기서 샀고 그 다음에 이 종목도 1월, 2월 달에 7만 5천 원과 8만 원에 산 사람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보통 문자를 많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매수가 회복 너무 비싸게 사셨으니까 매수가 회복 때문에 정리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다 매물이에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매물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닌데 비싸게 샀으면 다시 올라오면 회복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익 매물이고 거꾸로 생각을 해도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가 플러스 되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종목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7만 5천 원, 7만 7천 원, 7만 8천 원 이럴 때에는 그때 매수해서 지금 여태까지 고생하고 한 10% 20% 손실을 보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아이고 이제야 탈출한다서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같이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수익이 지롱하면서 같이 매도하시면서 그냥 3분의 1 정도는 같이 정리를 좀 하셨다가 추가적으로 올라온 부분들 있으면은 20%만 가지고 수익이 내셔도 되시니까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저는 뭐 아까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으로 화학이고 2차전지고 2차전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는 제가 뭐 특별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드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홀딩 하시고요. 관련돼서 뭐 전망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2차전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점과 함께 가격 전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9140님께서 포스코엠텍 8,320원에 50% 어디까지 오르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약 수익 구간에 있으시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지 알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포스코엠텍이 그러면은 그 주가 포스코엠텍뿐만 아니라 모든 주가를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좀 빠졌어요. 좀 빠졌을 경우에 다시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그냥 많이 빠졌어요. 그냥 많이 빠진 게 언제 올라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얘가 왜 움직였는지 어떨 때 움직였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 공부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엠텍은 그 어찌됐든 간에 광물 관련주예요. 광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면 올라가고요. 특히나 최근에 철광석 관련된 이슈들 나오면서 올라간 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강 관련돼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철강 관련 시세들은 지금 계속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가져가시고 또 철강 말고도요. 지금 2차전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들이 뭐냐라고 하면요. 또 2차전지예요. 제가 2차전지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들어갑니다. 다 철광, 비철광물이거든요. 이런 것들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왜냐면은 수요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좀 몇 주 됐죠. 포스코에서 뭐 리튬 호수 관련된 것도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포스코 엠텍은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일단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차트는 보면요. 이게 철 가격인데, 철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철 가격도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다만, 문제는 포스코엠텍이 테마성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리튬 호수 때 철강 테마를 받은 부분들이 있고, 비싸게 산 사람들이 아까처럼 차익 매물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좀 산정한다. 라고 하면요. 저는 11,000원까지는 보기 힘들고, 한 9,980원 정도? 만원까지도 조금 애매해요. 9,95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